물론 제가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그런 고소 취하나 이런 목적에서 찾아뵌 건 절대 아니고요. 일단 저의 정말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고, 경찰 조사를 받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, 물론 맞습니다. 저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임할 거고요. 그에 따른 뭐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좀 미리라도 좀 전해드려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찾아뵌 거였고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뭐 제가 어제 뭐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도 써서 전해드렸지만 그게 전달되었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사자분께 예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여기서 또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. 당사자분께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로 인해서 또 상처받으시고 기억하기 싫으신 일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도 죄송합니다.